안녕하십니까. 레이캐스트 MC 제인 봉파우. 편하게 장봉팔. 그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선뜻 출연을 응해 주셨는데요.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강민 씨 나와주시죠.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뭐 몸이 뭐 네, 좀 옆쪽으로 좀 앉으시겠어요? 네, 부담스러워서. 네.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네. 뭐 안에서 뭐가 이렇게 뭐 뚫고 나오네요. 몸이 엄청나신데. 혹시 뭐 어떤 운동하시는지? 저는 그냥 소소하게 헬스 하고 있습니다. 헬스 하시는구나. 네. 그럼 뭐 이렇게 막 컨테스트 막 이게 쇼 이게 뭐 시합도 나오고 그러세요? 네, 시합도.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럼 어떤 시합 나가세요? 저는 주로 제가 보는 게 올림피아, 미스터 올림피아나 뭐 그런 IFBB 프로 쪽 저 좋아해가지고 그런 시합도 나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국내 영향력 있는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뭐 김강민 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성엽 씨한테, 제가 성엽 씨보다 동생이어가지고. 몇 살이죠? 저 올해 28살입니다. 28살? 네네.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촬영이니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봤는데 피지컬 100? 피지컬 100? 예. Yeah. 네. 그 혹시 어떤 계기로 그렇게 참가하게 되신 건지. 제작진 연락이 오셔서. 네네네. 이런 컨텐츠를 진행한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 시합 준비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이제 안 나가려고 하다가 내가 과연 넷플릭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뭐 끝까지 다 보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돌 짊어지고 있는 거에서 탈락하셨잖아요. 방송 분량이 다 나왔다고 생각해서 내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셨는데 여기까지구나라고 느끼셨던 건지. 분량이 나와서 내려놓은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시합 한 달 전이거든요. 한 달 전이어서 굉장히 배고팠고. 보통 선수들 시합 준비할 땐 배고픈가요? 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서. 저는 그냥 운동을 해보지는 않고 그냥 보는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보통 장선 선수 같은 경우는 시합 준비든 아니든 햄버거도 먹고 만두도 먹고 다양하게. 이게 시합 준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주 전까지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마인드가 좀 장성현 씨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장성현 씨는 그러면 마인드 쓰레기네요. 아니에요. 상현이 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본업이 아닌 느낌? 굉장히 컨텐츠를 위한. 제가 봐도 그래. 같은 회사에 있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거 보면 점심시간에 약간 한두 시간 나갔다 와서 그냥 운동하고 계속 일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디빌딩 한두 시간만 운동하면 되는 그런가 보구나 했죠. 저는 그렇게 이게 배고프고 힘든 건지 몰랐어요. 강민 씨는 그러면은 운동 보통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세요? 운동 지금은 거의 한 시간 내외로 하고 있고. 장섭 씨보다 엄청 많이 더 하시는 건 아니네요. 근데 저는 항상 조금 일관성 있게 시즌 없이는 조금 관리를 하는 스타일이고. 장섭 씨도 안 해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운동하시는 걸 직접적으로 이제 저는 많이 봤잖아요. 저는 볼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바로 웜업하고 스트레치도 안 하고 바로 본세트 들어갔네요. 그리고 땀 흘리면 이제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저는 시작하자마자 땀이 나거든요. 강민 씨 보면은 피지컬 100에서도 보면 막 땀이 엄청 나시던데 다한증이신가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구설 수가 있는데. 네네.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근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육의 느낌. 그래서 바디빌딩은 이제 딱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계속 쓰니까. 보통 이제 위아래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공을 잡고 고강도 플랭크라는 느낌. 근데 영상에 남기지 않았는데 강민 씨가 되게 철봉에서 일찍 떨어지셨잖아요. 메달리기에서. 그래서 상대를 선택할 권한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강민 씨를 지목한 건가요? 100인 중에 8등 하신 분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느릴 줄 알고. 근데 시작하고 열리자마자. 근데 생각보다 빨리 뛰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안 뛰면 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그 장면 보면서 놀랬던 게 딱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뛰어나가면서 바로 공을 잡고 바로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달릴 기회도 많이 없고. 원래는 저는 이제 공을 제가 먼저
쟁취를 해서 이제 막 피해 다니다가 시간 되면은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까지 가는데 목적지 도달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아, 저는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시합 영상들 보고, 막 선수들 운동하는 영상 보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운동하시죠. 아니요, 저는 잘.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신 거고. 네, 저는 네, 좀 우량아로 태어나가지고. 8kg 태어나실 것 같은데. 8kg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자료를 막 이렇게 찾으면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내시는 빌더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건우 씨랑 장성엽 씨랑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두 분과 이렇게 친해진 계기가 있으실까요? 장윤 선수 같은 경우는 19년 9월 나바 GP 때 같이 경기를 하면서 되게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건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직원이 대표님 나이 동갑인데 대표님보다 몸 좋은 사람이 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첫그 들었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진 보고 야 포토샵이야 아, 포샵이야. 이렇게 클 수가 없어. 내가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포샵이다라는 거는 그 제가 그 성엽 씨한테 듣기로는 그 건담 포스 그분 있는 그 짐 거기 있는 거울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저는 들고 거기서도 혹시 사진 찍으신 적 있나요?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거의 이제 가서 찍어봤어요. 아, 네네.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느낌상 제가 살짝 빅나비네 느낌. 또 이런 이 간접종인들이 되게 어둡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포샵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사진 찍어보고 건우 씨를 실제로 만났을 때 안도하셨나요? 아, 얘는 나한테 아직 안 되겠구나. 사실 저는 시합 몸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합 때 몸은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잘 몰랐었어요. 이게 시합 때 얼마나 좋을지 가늠이 안 가고. 그러면 어쨌든 성엽 씨도 그렇고 건우 씨도 시합 때 이제 올라가기 전에 몸을 딱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딱 성엽 씨는 어땠고 건우 씨는 어땠어요? 성엽이 형은 좀 뭔가 말도 안 되는 메스리한? 메스리하게 어디만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다 크다 보니까 좀 징그러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인가라는. 건우 씨는 어땠나요? 건우는 또 이게 뭔가 살짝 날개가 있는 듯한 나이에 경갑이 살짝 그런, 그게 뭐 운동으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경갑이 일반 사람이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그 성엽 씨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IFBB 프로라는 그 단체가 혹시 강민 씨가 있는 데보다 뭐 이렇게 좀 높고 그런가 맨날 그거 갖고 놀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권위적으로 훨씬 높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국내 대회냐, 세계 대회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몸 좋은 사람 뽑냐, 지구에서 몸 좋은 사람 뽑냐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그렇구나. 것 그러면 그 저기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도 IFBB 프로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떻게 뭐 강민 씨보다 뭐 힘이 더 세신 거예요? 종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니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헬스 잘 몰라가지고. 힘이 가끔 세질 때도 있어요. 언제 세시죠?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어마어마한 물품을 구매를 했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제가 그럼 아내분과 싸우시면 지시는 건가요? 평상시에는 제가 조금 위인데 잘못했을 때는 제가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딱 짚고 넘어가시는 스타일이신가 그렇죠, 그렇죠. 봐요.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하세요? 네, 엄격한 편인 것 그럼 혹시 그 엄격함이 남한테도 혹시 적용이 될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많이 관대해진 것 같아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3땡입니다. 아, 서른, 서른이시구나. 33이요. 서른세에 3땡. 삼대. 제가 잘 몰라서. 썼다 안 쳐보셨네요? 그게 뭐죠? 아, 썼다 아, 모르시고. 네네. 제가 어줌잖게 미국에서 살다 와서. 미국이에요. 아, 전딴 데인 줄 네네네. 알았어요. 전. 어디신 줄? 동남아 쪽이나. 동남아. 아, 아메리카, 아, USA. 아메리카. 그럼 좀더 IFBB 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막뭐좀 몸만 보면 사실 IFBB 프로 선수 같으신데 그건 뭐 자격증 신청하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 프로카드를 따야지만 출전이
가능하고. 왜냐면 저번에 나오셨던 오지임 관장 그분도 이제 프로카드 따신다 그래서 저는 뭐 프로카드가 뭐한 대에 한 250장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셔서 오지임 그 관장님께서는 프로카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길래 그게 되게 진입장벽이 낮은 건가 했는데 또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몸 이렇게 뭐 안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 보면 전혀 꿀릴 게 없는데 혹시 뭐 어디 뭐 신체적 문제가 있으셔서 안 따시는 건지. 네. 희롱인가요? 아니, 궁금해서. 프로카드가 많다고 해도 따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보통 따기 쉽다라고 하신 분들이 보통 프로카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카드가 없고. 그러니까 sounds like 오징 관장님 얘기하시는 거구나. 제가 봤을 때는 오징어 님은 일단은 그래도 국내에서부터 인정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 운동을 계속 해오신 입장에서 오진 관장님께서 이렇게 프로카드를 그딸 만한 어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운동 열심히 잘 하시고 몸이 좀 발전을 하신다. 종목 자체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클래식 피지크 하신다던데. 할수 있죠. 할수 예.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00세까지 운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럼 가능할 것 그 정도는 사실 프로를 따신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딸 차례가 돼서 같아요. 따는 거 아닌가요? 세대 교체 두번 정도 아하. 있으면 가능할 것 뉴 제너레이션이 두 턴이 와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지금 집에 가서 하셔야 될건 데스노트 작성이네요. 그렇죠. 그럼 강민 씨는 프로카드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으세요? 저도 이제 생각은 있었는데 뭔가 연속으로 우승을 맨 처음에 목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지막 관문은 IFBB 단체 올림피아 무대 한번 서보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강민 씨는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저는 저랑 적합한 거는 클래식 피지크가 적합한 것 같지만 하고 싶은 거는 212 같아요. 그 장성엽 선수가 그 하는 얘기들 보면 212는 그 존만이 난쟁이 그리 하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난쟁이라기에는 조금 키가 아까 들어올 때 보시니까 있는 것 같으셔서 아무래도 키가 크면은 더 채울 부분이 많은데 체중 제한이 있으니까 불리하긴 할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건우 씨랑 시합하셨을 때 체중이 몇 킬로 되셨어요? 96kg입니다. 그럼 투투야부에 딱 걸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때 더뺄수 있는데 경쟁했던 선수분들이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좀 제한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다 끊고 하면 뭐뺄수 있을 것 뭐 끊는다는 게 같아요. 아니 어떤 뭐 거죠? 있어요. 물 이렇게 끊고 아, 하는 게. 물도 오해하지 끊고. 마시고. 아, 뭘 끊는지. 다시 한번 잘 몰라서. 아까 다행이네요. 뭐 오지임 씨 얘기 들으니까 뭐 링거로도 이렇게 맞고 주무신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건가?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궁금한 게그 어제 오지임 관장님도 오셨을 때 발렌시아가 모자를 쓰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짭이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 오늘 입은 옷은 뭐 진퉁인가요? 오늘 입은 거는 뭐 진퉁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럼 혹시 그런 명품들 이렇게 그 사실 때 어떤 루트로 쓰지? 뭐 당근마켓에서 구매하시나요? 아니 저는 그 루이비통에서 연락 오는 것도 있고 왜요? 뭐 신상품이 나오면 아니 왜요? 신상품이 나오면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거는 뭐 돈을 더 주더라도 뭔가 그런 리셀을 주고 사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그 갖고 계신 옷 중에 가장 비싼 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거의 그래 금액대만 그냥 잠바 이런 거가 2천만 원 돼요. 2천만 원. 근데 그런 옷 입고 나가면 불안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뭐 묻을까 봐막 이렇게 막.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새 것처럼 다니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제가 성엽 씨한테 들었을 때 선물로 그래도 꽤나 비싼 신발을 사줬는데 그거 신고 운동했다고 강민 씨께서 뒤지게 뭐라 그랬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생일 선물을 준지몇주 되지 않았는데 한 1, 2년 쉬는 것처럼 이제 제가 그런 광경을 보다 보니까 신발에 매너가 없다. 신발에 대한 매너가 없다. 그걸 완전 뭐 신고 카프레이즈를 하더라고. 노라인가요, 그럼 그분은? 근데 아무래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선 가치가 거기에 부분에 낮고 좀 그냥 뭐이 신발이 금액이 그냥 대충 이 정도다라고만 생각만 하지.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이제 전반적으로 가족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원래 이렇게 뭐 연단위로 엄청 계획적으로 사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좀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냥 순간순간으로 바꿔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이 틀어지면 더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 뭐 지금 상황이었다면 지금 촬영하잖아요. 지금 이 촬영에 대해 완전 다 쏟자. 잘하자라는. 그래도 이럴 기회가 잘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내분에게 그래도 공식 석상에서 한마디 아, 이렇게 이런 거 부탁드려요. 못하는데? 뭐, 아르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되나요? 그럼요. 아, 저희한테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형수님, 그 아름 씨에게 아, 이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르마. 죄송한데. 원래 아르마도 잘안 하거든. 강아지 부르시는 건줄 원래 야, 알았어요.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예. 이번 기회에 또. 아르마, 이제 시합 준비를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 이번에는 옆에서 운동도 좀 봐주고 좀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올림피아를 꼭갈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좀 되어줄게. 안녕. 이 기세를 몰아서 네. 장성엽 씨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막 장성엽 씨요. 이렇게 그동안 쌓였던 거라던가 아니 하고 싶은 거. 맨날 보는데. 그동안 이건 좀 너무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고 아. 뭐. 아, 돈 빌린 이런 거다 얘기해도 되나요? 상엽이 형, 이번 뉴욕 대회 지금 이제 8주 정도 이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피트니스 팬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힘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 기세를 이어서 올림피아까지 가서 탑 3, 올림피아 무대에서 탑 3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딱 완주를 하고 멋있게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께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앞으로 이 릴캐스트 이 콘텐츠가 잘 돼서 이 게스트 초청이 어려운 게스트들만 참여를 해서 촬영을 할수 있도록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릴캐스트 MC 제인봉페어 장봉팔이었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소소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